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이렇게 하면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아 이렇게 하면 시작하는 거야? 아니 일단은 손님부터 보고 예. 근데 나도 이거부터 하나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아우 도와주시오. 네 빨리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2시간 기다렸어 이분. 아 그래 10시에 오셨다. 목도리 나가. 목도리 나가 빨리 목도리 나가. 네가 전복권을 들어오고 여기 얼굴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한 이 정도 앉으세요. 핸드폰? 네. 아 이거요? 네 잠깐 납치고 앉아요 여기 누가. 네, 앉으시면 되고 너무 앞에 가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요. 네. 그럼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일단 하고 네, 점을 받으려 되는 거죠? 네. 그쵸 하고서 끝나면 저 불러요? 용도 부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봐, 아무 말이나 우리 막 해도 되는 건가? 네, 이것도 처음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는 네,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제가 먼저 떨려. 어떻게? 근데 이게 있어서 떨리나 봐. 어머나, 어떡하면 좋니? 내가 틀리면 내가 하는 공수가 틀리면 틀리시다고 바로 말하시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닌데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공수가 바로 나가요. 우리 엄마 몇 살이세요? 일단은 내가 먼저 나오는 대로 해드릴게요. 만으로요? 아니요 엄마 51. 네. 내가 일단 먼저 나오는 대로 해드릴게 엄마.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서부터 내가 인간에 자꾸 고력이 있으라는 수전이고 앉아서도 눈물이요 서서도 눈물이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내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고 믿는 도끼에 자꾸 발등을 찍히는 형국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 하나 마음둘 곳 없는 곳이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살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형국인데 그렇다고 내가 오늘 살자니 속이 터질 것 같고 나오자니 금전이 내 오늘은 너무도 없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떠치고 누구 말 맞다나 절에 들어가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차라리 살아볼까 아니면 혼자 나와서 우셔도 돼 울어서 여기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마음을 썼고 우리 엄마가 혼자서 생각을 한 게 한 해 뒤에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에요 지금. 응? 긴 세월이고 부쩍스럽게 내가 내 머리가 진짜 힘들 정도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다 그래. 응? 아직도 2년 더 남았어요. 본격적으로 내가 힘이 들었던 거는 오랜 지금 엄마가 눍물 나. 문드러졌어. 응. 문드러져서 어쩔 때는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그냥 어쩔 때는 내가 자다가 그냥 편하게 나도 모르게 여러 생각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맞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특히 자식. 그럼 맞아. 그래도 자식들이 오이됐든 간에 자식들이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참고 버틴 만큼 내가 속이 썩은 만큼 자손들이 나쁘게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시고 살아오시는 것도 괜찮다. 자손이 둘이 원래 사주에 자손이 둘이 있어야 되든가 아니면 셋이 있어야 되는 형국인데 비출 때 봤을 땐 자손이 둘로 비춰요. 아니면 하나는 내가 잃었던 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둘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속색이는 애들 없고 몇 살인지는 내가 일단 물어보는 보같지만은 그래도 학업에 열중하려고 노력하고 아빠보다는 엄마를 많이 의지하고 엄마가 불쌍하다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결혼 장가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봉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손들도 눈물을 흘리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래도 엄마 갈 때까지 고생하신 만큼 애들이 이쁘게 곱게 잘 자라서 우리 엄마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단지 내가 의지하고 믿는 한 사람이 나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응?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존 먹듯이 척척 쌓여놓은 형국이야. 응? 그러니 자 이제 그러면 뭘 물어보지는 말 이름은 물어보지 말라 그랬지. 그럼 성은 말해도 되는 건가? 성 씨는 말해도 되는 거죠? 성 씨가 뭐예요? 서 씨. 나이 같은 것도 얘기해도 되나? 50 하나요? 몇 월 며칠 생이세요? 7월 누구세요? 그리고 우리 서 씨 집안으로 둘러볼 봤을 때게 엄마는 이 저기 뭐야 불교가 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불도가 강한 집안이에요. 우리같이 이런 무속에 이런 거보다는 불도가 강한 집안이고 서친의 집안으로 그리고 옛날서부터 절도량을 많이 끼고서 이렇게 빌던 집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하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종교가 중간에 오면서 이 부처님 전에 자기들이 많이 숙이고 절을 하고 초공양을 하고 쌀공양을 했는데 왜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닌데 내 얼마 안 되는 데에서 종교가 바뀐 형국이야. 기독교로 바뀌었나 봐요. 그러고서부터 조금 집안이 왜냐면 이게 한 해 두 해 내 이런 뭐라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저기에서 한 해 두 해 당신네들이 우리 엄마네가 이 부처님을 한 게 아니거든. 올해 이게 윗대서부터 좀 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내오는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조금 집안이 조금 시끄러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산소 산을 이장을 하셨는지. 그러고서부터 지금 엄마가 조금 그 집안으로. 조금 집안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아니면 그제 이 산소를 묘장을 이장을 하면서 묘를 깎아냈는지 살을 이탈을 했는지 산이 옮겨진 형국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래 누가 한 분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당신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내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거니까는 당신네 살을 옮기고 살을 깎고 살을 묘장을 해놓고 나서 집안에서 바로 돌아가셨어. 얼마 안 돼서 그러고서부터 집안이 조금 가울어지고 힘들어지는 형국이고 어떻게 보면 내 식구들이 잘 살다가 흩어지는 형국이야. 응? 근데 그렇게 뭐 잘 살고 이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화합도 그렇게 잘 안 되고 근데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더워요. 더 그 조금 아니 이제 아예 안 보고 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전에도 화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는 더 서로 너는 너 나는 나대로 되는 거야. 응? 외갓집 친척집 다 그러더라고. 근데 외갓집 외부리 친부리가 엄마네가 외부리 친부리도 그렇지만은 엄마네가 우리가 친출도 있는 집안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응? 네. 얘 오늘은 우리 엄마가 이 집안에 서씨나 집안에도 불교가 있다며 우리 같은데 오늘은 대신방으로 흔들면서 내 오늘은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육천전하 삼천진중을 모셔놨던 집안이야. 알아 엄마? 그렇게 예 비슷하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들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신의 가물도 많아놓고 인의 가물도 많아놨기 때문에 산소의 이탈에 원인이 있는 거야. 지금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엄마. 그러기 때문에 엄마네가 그러고서부터 집안이 이게 엄마가 첫째야? 둘째야. 첫째는? 아들. 오빠. 오빠도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편치가 못한데. 가정생활이요? 그냥 잘 살고 있더라고. 잘 살고 있어. 부부는 티가티가은 하잖아. 그거는 부부는 다 티가티가은 하는 거야 원래. 부부가 티가티가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근데 오빠가 내가 봤을 때는 오빠 수전도 내 오늘 내 산소 묘장 이탈 다 해놓고서는 오빠도 내가 금전에 부부간에는 별로 티가티가은 하지만 금전이 좀 쪼이거나 이 사람이 몸수가 좀 많이 좋았어.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네.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신경 쓰고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몸으로 분명히 무슨 작은 병이라도 병세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말은 죽을 병이다 이게 아니라 엄마네가 이 산소 묘장 이탈을 하면서 종교가 바뀌면서 오빠가 첫째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고서는 내가 금전이 쪼이든가 아니면 내 몸으로 표적이라도 조그마한 표적이라도 받고 이 사람이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빠네도 편치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자, 그리고 우리 아저씨. 최씨요. 응? 최.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야. 자기가, 그리고 자기 고집이 만만치 않고 자기가 못했어도 자기가 잘한 거고 자기가 이 바람 이런 거 있다. 어. 자기가 바람을 폈어도 나는 떳떳해. 당당해. 당당해. 저보고 난리치고 이혼하자고. 어? 저보고 난리치고 이혼하자고. 언니 보고 난리치고 이혼하지? 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왜? 언니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가정은 언니가 우리 엄마가 포기를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저씨 욕해도 돼? 네. 이 아저씨가 참 못된 게 뭐가 있냐면은 언니를 너무 알로 봐. 네. 어? 네. 아, 맞아요. 이거 삐삐삐 이거 보니까 이거 욕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나 잘 못하는데. 아무튼 알로 봐. 너 나 아니 어 만만하게 보는 거야. 너 나 아니면 어떻게 살 건데? 어? 야 너 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먹고 살 건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계시는 분들이. 응. 너 내 덕분에 운동 다니고. 너도 내 덕분에 너 먹고 살고 그래. 하고, 애들 가르치고. 응. 근데 왜 이게 내 덕분이, 왜 지 덕분이만, 왜 우리 엄마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그래도 갖다 준 돈을 갖다 내가 알뜰살뜰하게 흐지부지하게 안 썼어, 엄마. 에, 에.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청약 옛날에 들으면 청약적주 들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해서 집 산 거야. 맞아요. 그걸 키워놓은 거를 아저씨들은 몰라. 솔직히 자기네가 잘 봐서 네. 그냥 자기네는 벌어다 준 돈만 아는 거야. 벌어다 준 돈 어떻게 쓰고 학비가 어떻게 나가고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몰라. 갖다 준 돈만 생각해. 또 이 돈 내가 벌어줬으니까 넌 당연히 내가 바람을 펴도 상관없지 않냐. 아니면 나가라 이거야. 아저씨 들으시더라고요. 지금 아저씨가 그래. 네, 제가 몇 번을 지금 3년을 싸우면서 몇 번을 지금 저한테 이렇게 들킨 적이 있었는데 이혼하자요 당장. 그러니까 내가 언니 그랬잖아. 만만하게 길게는 5년이고 아저씨가 이 바람에 언니가 눈을 딱 집힌 게 긴가민가하는 건 5년이야. 언니가 아저씨 이 바람이 난 게 언니가 눈으로 이제 확실하게 내가 오늘은 진짜 네, 이게 어 20년간 핀 거, 25년, 23년은 핀 거 같아요 계속 폈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긴가민가했어. 긴가마졌어요 제가. 어 그리고 내가 솔직히 눈을 감아도 내가 확실한 물증도 잡고 싶지도 않았고. 예, 예, 예. 솔직히 그래봤자 나만 손인 거 예, 같고. 예, 예, 예. 그래도 그냥 이런 정도로 3년 전서부터 우리 동자 나온다. 3년 전서부터 이 아빠야가 이렇게 대놓고는 안 했거든. 뭔 말인지 알지? 왜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될 대로 되라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당신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언니는 당신은 왕국에서 내 왕국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언니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나 아니면 절대로 당신은 내 안을 못 벗어난다. 마누라 자리만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더라. 그렇죠. 마누라 자리만 그냥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나는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미치겠는 거지 이제. 툭 터지고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막말로 나가서 구정물이라도 손이라도 담가가지고 애들이라도 애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아직 엄마가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왜? 아, 모든 거 금전을 엄마가 자지우지를 하는 것보다 아빠 손에서 자지우지하고 엄마가 조금만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거를 너무 아빠를 믿고 가정을 믿어놔서 금전에 자지우지를 못한 게 엄마가 제일 큰 지금의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은 속은 사간고 여름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나가야 되나 솔직히 고민이야. 계속 고민하고 있어. 계속 고민인데 고민하지 마. 어떻게 해볼까? 왜냐? 내가 언니 마음을 보니까 고민만 할 수 있을 뿐이야. 나가려면 3년 전에 나갔어. 응. 나가려면 3년 전에 나갔어야 돼. 독하면 나갔을 거야. 응. 근데 이것저것 너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고 내가 나가서 언니도 마찬가지야. 내가 과연 나가서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 나이에. 그럼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언니가 조금 아저씨가 몇 살이세요? 지금 56이요. 56. 근데 이분은 키가 다분하고 이 사람이 꽃이야. 벌이 날아드는 형국이야. 여자 원래 꽃은 벌이 날아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에서도 키가 많아요. 도화살 있어요? 난 그 도화살 이런 거 몰라. 난 영적인 것만 하는 거지. 무슨 나 이걸 내가 그랬잖아. 난 그건 잘 몰라. 이 사람 자체 사주에 끼가 많아요. 난 아직 사주는 안 넣었지만 끼가 많고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그런 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네. 그런 걸 좀 좋아해. 연애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분이 한 여자만 오래게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한 여자를 오래 만난 건 불과 얼마 안 돼. 한 3년, 4개월, 5년 정도 사귄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이 아저씨가.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냥 바람, 말 그대로 바람인데 이 사람이 궁합도 맞고 모든 게 다 맞다 보니까 여기에 이 남자가 올인을 해버린 거야, 솔직히. 그게 3년밖에 안 돼. 짧게는 한 2년 6개월, 5-6개월이야. 지금 3년 다 안 넘어가는 수준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는 이 아저씨 마음, 속마음은 솔직히 두 집 생활 하고 싶어. 그냥 터놓고 당신은 가정 지키고 나는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응?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겠잖니. 아저씨가. 그 여자는 떠날 마음이 없어요? 없어 아직은. 근데 언니 이 사람이랑 평생은 못 가요. 길게는 못 가요. 근데 내일 당장 헤어집니다. 모레 헤어집니다. 내년에 헤어집니다. 솔직히 이러지는 못해요. 그냥 나는 어차피 언니가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거라면 언니 건강이라도 생각하셔서 그냥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자기 때문에. 예, 여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누나한테 물어봐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게 제 3자니까는 되는 거예요. 예, 제 3자니까 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엄마 입장이라면 나도 똑같아요. 여자기 때문에. 무서운 예를 썼는데 절대 안 돼. 그러면 취미 생활을 어디 해보든가. 아니 저는 운동도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또 저 이렇게 할 건 다 해요. 운동도 하고. 근데 자꾸 거기에 지금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내 몸으로 자꾸 쳐요. 그런가요? 왜냐면 모든 우리 그때 만병의 원 근원은 스트레스래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이쁜 언니가 지금 다 내려놨지만 그냥 많이 내려놨어요. 바닥까지는 그냥 내려놓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도 했었는데 또 절대 또 그렇게 못하게. 그게 남자의 욕심이에요. 절대 그렇게 못하게. 안 그러면 조금 몇 년만 더 참아보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런 건 다 내려놨어요.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이제 사업하는 거나 잘 돼서 애들 키우는데 지장없고 이제 앞으로 늙을 날만 마음 문제 늙을 날만 남았잖아요. 뭐 그런 아저씨,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저씨 쉬운 녀석이라 그랬나? 쉬운 녀석. 사업 아저씨 사업하세요? 작년에는 조금 운기가 들었다가 올해가 조금 무너지는 형국이다 그래요. 이 아저씨가 대주가. 근데 내년에 가서는 다시 운기가 돌아오는데 이 아저씨가 무슨 이 하청업체 이런 거예요?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게 하청업체가 자꾸 끊어지는 형국이야. 내가 오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끊어지는 형국이고 그리고 지금 동업하니 비슷한 걸 뭘 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업자하고도 자꾸 틀벼우리가 생긴다 그래.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가지고 그래 해서 분배가 됐는데 이게 작년서부터 자꾸 아다리가 나고 있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서 지금 서로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그래. 응?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자 한번 해볼까?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 어? 근데 대주가 올해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작년에 무엇을 자꾸 시작하려고 갈구하고 하는데도 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반짝 운기가 들은 거는 이제 40대 중반서부터 쉬운 초반까지는 괜찮았어 엄마.
주던 게 아니더라.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쉬운 초반서부터 이 사람이 무엇을 다시 시작을 했나 봐. 대주님이요. 그러고서부터는 내가 그래도 금전이 다 잃지는 않았지만 자꾸 좀못듯이 금전이 자꾸 바닥이 나는 형국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뭐가 있냐, 너무 혼자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귀가 얇다 보니까는 자꾸 돌다리기도 두들겨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두들겨보지 않고 저 다리가 썩은 다리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는 형국이 있어요. 그게 작년서부터 그런 거야 지금. 아저씨가요. 욕심도 많고 자기 위치에 강한 사람의 자존심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올 지나야 돼요. 올 지나고 내년에 가서는 조금 그래도 귀인이 나오라는 수전이거든요. 귀인이 나오라는 수전이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가정을 일구고 바람 피든가 할 거 아니야. 돈이 없어요. 올해 힘들어. 올해는 힘들어. 올해 수금도 안 되고 힘들어. 아까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그나마 조금 필려면 중년에 운이 들어와서 내년에가 조금 하는데 그것도 바닥치기야. 이 아저씨 같은 경우. 그리고 아저씨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사업에는 아니었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사업할 사람이라고 이래서. 이제 사업해가지고 잘 됐어? 아니 이제 뭐 앞으로 잘 될 거를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궁금해서요. 근데 뭐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내가 네. 아저씨 사주는 아직 안 넣었지만 네. 그냥 언니랑 보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아저씨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못 돼. 그냥 내가 직장 다녀서 칼퇴근하고 직장에서 따박따박 받았어야 돼. 아니지. 너무 아까운 케이스인데. 그럼. 다른 사람만 조언을 시키는 그럼. 그러니까 아저씨는 나는 이걸 왜 사업을 시작했는가 모르겠어. 근데 항상 그 사업에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꿈은 절대 포기 안 하고. 맞아요. 자기가 언젠가는 어쨌든 하더라고. 그래도 지금 나이가 그렇게 돼서 시작한 거지. 벌써 40대부터 부서뜨서 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운기를 좀 봐요 언니. 우연 시작했으니까 그럼 하겠어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잘 되길 바래야지. 네, 네. 그래야 애들 네. 보내. 애들도 네. 애들 보고 하는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자기는 그리고 네. 지금 언니가 제일 속상한 건 이제 아저씨하고 금전하고 아저씨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뭐 지금 한순간에 언제서도 탁 문이 열립니다는 못해드리고 왜냐면 운이 그렇고 아직은 내가 밑바탕에 비빌 언덕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꼴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막 노력을 해서 갈구하고 이러는데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귀인이 나오는 형국이긴 한데 이 사람 내년에 귀인이 나오면 조금 발돋움은 되는데 그것도 조금 선뜻 뭐 잘 되겠습니다가는 저는 솔직히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잘 되도록 네. 왔다 가는 길에 하고 아저씨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잡으려면은 그래도 내 가정이다. 그리고 이 지금 저기 하시는 분하고는 아직은 당장 헤어지지는 못해요. 조금 더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저보다도 훨씬 좋은가 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그래도 마음을 잡고 엄마를 생각하는 그래도 엄마를 안 생각하진 않아요. 엄마가 너무 마음을 여리다는 걸 이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본인도 마음 약한 것 같아요. 사장님도 절대 못 넣는 것 같아요. 못 넣죠. 네. 사장님도 알아요. 너무 너무 속도들이 알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야 내 가정에는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도 있고 응? 그래도 어쩔 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 엄마한테 많이 의지하고 네. 엄마 많이 같고 네. 누나 같고 네. 여인 같고 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남자라는 사람이나 이 족족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라는 분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을 읽어놓고 금전이 많은 금전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로 내가 이제 여유가 되면은 딴 데를 보게 되는 거야. 전화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디 있는가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거야. 차 자기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그래도 60이 되면은 60이 넘어가는 무렵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다시 털고 내 가정으로 돌아와. 그때 가서는 뭐예요 이러지 마. 어차피 내가 살 거면은 내려놓고 내려놓고 있어요. 그냥 사업만 잘 돼서 애들하고 잘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바라면 사업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 응? 네. 조금만 더 기다리셔.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에 귀인이 어차피 나타나기는 하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이 신경교통이 조금 안 좋은가 봐요. 혈압이나 있든가 아니면은 자꾸 머리가 안 좋고 아프거든요. 머리가요? 그러니까는 이 집안에 아저씨네 집안이 이 뇌졸중으로 갔다든가 아니면 당뇨 네. 합병증으로 와가지고 고혈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거 건강을 신경 예민하더라고요. 응? 신경 자체가 예민해요. 자체가 안전면서도 굉장히 예민해요. 여기서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좋은 운이라고 하지만은 56세 우리 토끼띠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조금 끌탕이 이수설에 구설에 끌탕도 있지만은 내년에 운세도 좋기만 하지만 그다지 썩게 좋지는 못한 운세일 수도 있어요. 이걸 사주팔자에 다 틀리니까 그 아저씨는 좀 건강을 내년에는 조금 예 그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내가 봐도 신경을 좀 확 써가지고 약간 이 우리 집안에 풍기도 조금 있으세요. 집안에 아세요? 그래서 풍이 집안의 그 내력이에요. 지금 제가 저희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풍이 이게 내력이다 보니까 양단부리가 다 아저씨도 그렇고 다 그렇게 풍이 있다 보니까 엄마도 조심해야 되고 아저씨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내 말 내가 없으면 내가 몸이 병이 나면은 아무 소용 없어. 내려놓으셔도 많이 내려놨어요. 조금만 더 내려놓으셔도 내려놓을까요? 더 내려놓으면 조금만 어쩔 때는 우리 엄마가 막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것 같아. 너무 신경을 쓰니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들었어요. 머리가 송곳으로 막 찌르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 때문에 조금만 애들 잘 키워야 되니까 조금만 더 참고 그리고 또 항상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한국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네. 내 가정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이제 나이가 다 계신 분들은 가정이 첫째고 첫째는 애들, 둘째는 가정이에요. 아유, 제가 조금 좀 편하죠. 편하지도 않을 거예요. 편하자고 애들을 어떻게 돕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자손들 보고 조금만 더 참으셔. 자손들이 그 그래도 견딜만해요. 그럼 견딜만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냥 좀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가끔. 내가 뭐래도 하나 드릴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색깔 어느 걸로 드릴까? 아 저는 이런 색도 괜찮아요. 아 이런 색?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그래도 내 집에 왔다가 네.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 원당에 왔다가 네. 이것도 어이 됐든 간에 인연이니까 또 막 건강하게 또.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잘 될 거예요. 그럼 속성을 없겠죠 이제. 속성을 써가지고요. 더 썩을 속도 없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썩어서 색깔 잡다고 모르고요. 그래도 자기 잘라. 그럼요. 아저씨는 오로지 자기만 잘랐다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올리고 달고 살려줘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잘랐다고 그러. 내가 안 살 거면 몰라. 너무 맞춰주고 사는 스타일인가. 우리 엄마가 처한 것도 너무 발등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야 60 넘으면 그래도 내 마누라가 근데 그 믿는 구석은 저를 너무 많이 성격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혀 없으면 끈이 없으면 맞아요. 뭐 일도 없으면은 아닌데 그런 게 있어서 이제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조금만 건강만 유의하셔 두 분 다. 집안의 내력이다 보니까 저는 작은 녀석 지금 고3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지 그냥 아빠 따라서 일이나 다녀야 되는지 너무 고민스러워서 요새 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그냥 잠깐 알고는 있는데 워낙 포기는 하고 있었는데 포기해요. 네. 포기하고 힘들어. 그런 거는 그냥 뭐 살아도 공부는 전부 아니잖아요. 응? 공부가 다 전부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자기가 애기가 공부 빼고는 다 괜찮아. 네. 성격도 좋고요. 성격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수단도 좋고 단지 하나 공부만이야. 부모한테도 잘하고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뭘 뭐 유학을 갔다 온다 그래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면은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